순식간에 물이 이제 목까지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그는 숨이 가빠지면서, 아, 내가 이렇게 죽는 건가? 의식이 아득하게 사라질 무렵, 저쪽에서 저번 시간에는 그 아버지가 4명, 그리고 비구니가 어머니인 그 아들 김태신이 친아버지가 사준 땅을 현금화하기 위하여 북한에 있는 아버지를 모시고 오기 위해서 북한까지 갔었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김태신은 북한에 간 첫날밤 바로 붙잡힌대요. 그때 그러니까 너는 인민의 피를 빨아먹는 지주의 아들이다. 바로 그게 이유였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당시에는 인민 재판이 횡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바로 죽을 목숨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경성 아버지가 말렸을 때 가지 말걸 하고 후회하지만 이미 늦은 뒤였죠. 그런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것인지 그가 그림을 좀잘 그린다라는 말을 들은 어떤 소련인 화가가 그에게 가서 사진 두 장을 주면서 그려보라고 합니다. 그 사진 두 장의 인물이 누구였을까요? 그래서 김태신은 죽을 목숨이니까 살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그렸겠죠. 그런데 이걸 본 소련인 화가가 그가 완성한 그림을 보고는 깜짝 놀래서 이제 동무에게는 영광된 혁명 과업이 주어지게 될 것이오. 이런 말을 하면서 바로 검은 승용차에 태우고, 평양으로 갑니다. 그 사진 두 장의 인물은 누구였을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한 명은 스탈린, 한 명은 김일성이었는데요. 김태신은 그 당시를 회고하기를 사진 기술이 별로 발달되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내가 살아남을 수 있었다. 뭐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혁명 과업을 달성하려면은 공산당 홍보를 해야 하고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관공서와 사무실마다 김일성 스탈린 초상화가 걸려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바로 이제 그림 그릴 적격의 인물이 김태신이었던 거죠. 아주 북한에서는 귀한 금손이었던 셈인데요. 그 소련인 화가는 그 친구이자 김태신의 감신 노릇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김태신은 몰래 탈출할 기회를 노리는데요. 마침 그 출장을 해주러 가게 됐는데 그 38선에서 가까운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 무렵 그 소련인 화가는 어느 정도 그에게 이제 경계를 풀고 좀 이렇게 자유시간을 주기도 했기 때문에 김태신은 그때마다 틈만 나면은 그 해주의 절마다 찾아가서 자신의 어머니가 비구니라는 것을 알리기도 하고 그렇게 인맥을 넓혀 나가는가 하면 그 친아버지가 사준 북한 땅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가보기도 하는데요. 그 제가 황석영 작가의 손님이라는 그 소설 리뷰를 얼마 전에 했었는데 바로 거기에 나오는 그 문제의 신천 땅입니다. 그 신천 대학살 사건을 다루었던 소설이죠. 김태신은 그 신천 땅에 갔는데 이미 토지는 몰수되어 있었고 북한 아버지는 악질 지주로 끌려가서 고문을 받아서 이제 총살형을 앞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는 너무나 충격을 받고 다시 해주에 있는 절로 가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자신의 어릴 적 주치의를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인연이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의 도움을 받아서 주치의 도움을 받아서 탈출 루트를 짜게 되는데요. 그는 탈출 당일에 소련인 화가에게 대낮부터 술을 일부러 먹였어요. 그리고 주치의가 보낸 사람과 접선을 하는데 그 개울가에서 접선을 해요. 여기가 바닷물이 서서히 빠져나가는 시간이니까 얼른 뛰어가라. 남쪽까지 직선거리로 4km다. 남쪽에 닿기 전에 물이 다시 아마 들어오겠지만 조금만 네가 수영을 할수 있다면 버틸 수 있다 라고 말하는데요. 그러자 김태신은 아, 저는 수영을 못해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용기를 주죠. 물에 떠 있기만 하면은 배가 너를 발견하고 구출을 해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그는 달빛이 고고하게 부서지는 5월의 어느 날 밤, 그 추위를 느낄 새도 없이 갯벌을 미친 듯이 뛰어가요. 그 이곳은 황해도 해주의 용당포라는 곳으로 바다와 강이 만나는 곳이며 그 남과 북이 마늘 하나로 이제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 보통 때의 간조는 갯벌을 온통 드러내놓기 때문에 열심히만 뛰면은 물이 들어오기 전에 이제 남쪽까지 갈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주인공이 육상 선수도 아니고 수영 선수도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는 이미 중간까지 달렸을 무렵에 그 물이 이제 몸의 절반을 넘게 덮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순식간에 물이 이제 목까지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그는 숨이 가빠지면서 아, 내가 이렇게 죽는 건가? 마음속으로 반야심경을 중얼중얼 외웠다고 해요.
의식이 아득하게 사라질 무렵 저쪽에서 배가 오는 소리가 가까이 들리더니 이제 그렇게 그는 뱃사공을 만나고 뱃사공이 뻗은 손을 잡아서 겨우 배 위로 건져졌다고 해요. 그를 태운 사공은 바로 뱃머리를 이제 남한으로 돌렸고 그는 그렇게 탈출에 성공을 하는데요. 김태 씨는 이때를 회고하기를 아 내가 배 위에서 본 바다는 참으로 광활했다. 내가 어떻게 이 바다를 건너왔는지 내가 경험해놓고도 믿어지지가 않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 지옥구덩이에서 탈출을 했는지 정말 기적이다. 이렇게 회고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남한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행복이 아니었죠. 왜냐? 남한도 그때 아주 북한 못지않은 무법천지의 혼란기였기 때문인데요. 그는 오자마자 그 대처승 아버지가 경찰에게 붙잡혀서 고문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은 일제 때도 독립운동하다가 단 한 번도 안 잡히고 무사했던 사람이 어떻게 해방 후에 우리 대처승 아버지가 이렇게 된단 말인가? 그래서 이제 이유를 알아보니 즉슨 대처승 아버지가 김구 선생을 지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에는 김구는 이제 이승만의 최대의 정적이었고 그래서 이제 김구를 공산주의자로 몰아가서 그 이승만 라인 편에서 제거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대처승 아버지가 남로당 지하 공작원이라는 누명을 쓰게 된 거였는데요. 그는 대처승 아버지가 그렇게 고문을 당하고 몸이 이제 상했으니까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그런 병원비를 벌기 위해서 이번에는 경성 아버지의 집으로 향합니다. 왜냐? 경성 아버지가 화백이라고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렸죠. 그 미술 재료가 다 그 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림을 그려서 돈벌이를 좀 해서 그 병원비로 좀 내려고 했었던 건데요. 그런데 이때 경성 아버지가 그에게 또 붙잡으면서 아버지가 여러 명이니까 힘드네요. 그 최재우의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동학의 창시자 최재우 맞고요. 그는 그렇게 스탈린, 김일성, 최재우의 초상화를 그린 사람이 되는데요. 아무튼 그 초상화를 그려서 번 돈으로 병원비를 대지만 끝내 대처승 아버지는 숨을 거두고 맙니다. 이렇게 대처승 아버지가 죽고 나자 이제 그 대처승과 결혼한 부인은 김태신을 더욱더 자신의 친아들로 대하게 되는 그런 아이러니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죽었으니까 이제 너는 이 집안의 가장이다. 네가 쳐다드리니까 그런 노릇을 해라. 이제 기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김태신에게 심지어는 결혼하라면서 참한 아가씨를 소개시켜주기까지 한대요. 김태신은 이때 소개받은 그 아가씨와 몇 번 데이트를 하는데 이런 말을 남깁니다. 제가 일본에 좀 미술 재료를 구하러 다녀온 이후에 결혼 문제에 대한 확답을 하겠다. 그런데 나는 남편이 오랫동안 집을 비워도 떠나 있더라도 춘향이와 같은 절개를 가지고 기다리는 여성을 좋아한다. 뭐 이런 무슨 소리야 이거.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남기고 떠납니다. 여자는 몇 년이고 기다리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는 일본으로 떠나기 전에 역시나 이제 경성 아버지 댁에도 한번 들리는데 그런데 또 경성 아버지가 붙잡죠. 그러면서 이제 초상화 그릴 일손이 부족하니까 또 한번 의뢰를 해요. 이때 그린 사람이 바로 서재필 박사입니다. 잠시 서재필 박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서재필 박사는 갑신정변의 실패로 일본으로 망명을 했고 그 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우리나라 최초로 의사가 된 분인데 그 해방 후에 미군정의 초청으로 이제 남한에서 고문으로도 있었고 한때 반이승만 세력이 그를 대통령 자리에 추대를 하려고 했으나 그는 이제 혼란한 시국과 그 갈등을 이기지 못하고 미련 없이 미국으로 그냥 돌아가서 여생을 마치는데요. 여기서 웃긴 건 또 뭐냐면 그 서재필 초상화를 그리면서 김태신이 서재필과 가까워지는데 그 서재필의 딸과도 가까워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서재필이 나랑 같이 미국으로 가자. 그리고 너는 내 사위가 되어라. 그 공부하는 학비를 대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그런데 김태신은 이때 그 자기 소개받은 아가씨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이제 어떤 여성이 구애를 한단 말이죠. 그는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았던 걸까요? 어머니의 영향이 있었을까요? 그 어머니도 인기가 많았잖아요. 아니면 이제 그림을 잘 그리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남자랑 결혼하면 뭔가 이렇게 돈으로부터는 해방이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인기가 많았던 걸까요? 아무튼 그는 일본을 갔다 온 후에 확답을 주겠다면서 이중 약속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그는 가기는 쉬워도 돌아오기는 어렵다는 일본으로 현해탄을 건너서 갑니다. 그런데 도쿄에 도착해서 그는 깜짝 놀랐다고 하죠. 왜냐?